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고 시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코로나 아프신 거는 다 괜찮으신가요? 아, 예.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또 걸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업로드에 차질을 빚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국 무기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중국의 제35와 제20 전투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올렸었죠. 그런데 의외로 중국 무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전투기뿐만 아니라 전차, 장갑차, 구축함, 항공모함 등등등 중국제 무기를 소개해달라는 시청자들께서 꽤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중국제 주력 전차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중국의 주력 전차 99A, 보통 타입 99A라고 하는데 이 전차를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또 중화권 시청자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한 편집해서 퍼나르지 마시고 제가 영어 자막을 달 테니까 링크를 좀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팩트에 기반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화권 시청자들께서 이게 댓글에 질문하실 때 굳이 번역기 돌리지 마세요. 중국어를 한국어로 해서 번역기 돌리니까 더 못 알아듣겠거든요. 차라리 영어로 적어주시면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얘기부터 해주실 건가요? 일단 중국과 파키스탄의 전차 공동 개발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거든요.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전체에 걸쳐서 59식 전차와 그 제조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주력 전차의 화력과 방어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었어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소련을 축으로 하는 공산 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진영에서 계속해서 서로 이제 전차 개발이 격화됐거든. 근데 그런 한가운데서 중국이 무슨 일이 있었냐? 문화대혁명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문화대혁명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모택동 신격화를 정신적 지주로 한 공산당 정권 내에 권력 투쟁하고 그 뒤에 모험주의적인 외교, 군사, 경제 노선의 총체를 우리가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신주의적 요소가 강한 슬로건으로 추진된 마오쩌둥 사상에 기초한 인민과 국가의 총개조 정책이 바로 이 문화혁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혹사는 거죠. 뭐 중국의 문명 수준을 뭐 몇십 년 뒤로 후퇴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중공업을 필두로 한 국가 경제의 발전이 중국은 정체가 되죠.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면에서 약 30년이나 늦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이 여파로 중국은 신형 전차 개발을 위한 비용을 충분히 조달할 수 없었죠. 그리고 전차 개발도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 대혁명 이후에 중국 당국은 자국에서 개발해서 인민해방군한테 장비하기 위한 전차 개발이란 이런 생각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국제 무기 시장에서 수출 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 신형 전차 개발을 기획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 파트너도 구해서 개발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방향을 모색하죠. 이것이 현실화된 것이 파키스탄과의 주력 전차 공동 개발이었습니다.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이스라엘이나 독일 등 의외의 서방 진영 국가들로부터 기술 도입을 실현해서 전차를 중국은 개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동쪽의 숙적 인도와 맞서면서 서쪽으로는 79년 소련 침공 이래 혼란이 극에 달하있는 아프가니스탄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에 1980년대부터 중국은 급속하게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사용할 전차 개발의 발주를 획득하게 됩니다. 장대한 국경을 접하면서 1960년대부터 긴장관계를 지속하던 소련과 대항하기 위해 중국은 1980년대 전반에 파키스탄 등을 통해 반소 세력에게 무기 원조를 합니다. 이 당시 반소 입장에서 일치하는 파키스탄 정부 및 군과의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군사협력관계의 발전의 토대를 닦았죠. 또한 양국이 공이 인도와의 국경 문제를 안고 대립하고 있던 것도 군사협력의 배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수출을 전제로 개발한 신의 주력전차 중 최초의 것이 바로 85식 주력전차입니다. 이 전차는 처음에 중국제 105mm 라이플포를 장비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83식 그 105mm 전차포인데 후에 소련으로부터 라이센스권을 획득해서 제조한
125mm 활강포인 2A 46를 장비하게 되죠. 이 85식 전차 시리즈 개발의 성공은요, 파키스탄과 중국 간 전차 공동 개발의 발전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1991년 6월 양국은 90식 2 전차의 완성을 발표하게 됩니다. 파키스탄 육군이 1988년 10월 1일 중국 노림코에 시제 전차를 발주했어요. 이것이 본격적인 양국 공동 개발의 시작점입니다. 이 90식 2의 개발 작업은 중국이 몇몇 중동 국가를 통해서 비밀리에 T-72M 주력 전차를 입수한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이 T-72M은 T-72의 수출형이죠. 중국은 T-72 시리즈의 강력한 125mm 활강포와 자동장전장치를 자국전차에 도입할 것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것이 중국군의 96식 전차로 발전하고요. 파키스탄은 85식 3를 거쳐 알칼리드 주력전차로 발전하게 되죠. 중국의 전차 개발진은 차체와 포탑, 서스펜션의 기본 구조들은 T-72를 그대로 카피하고 여기에 중국 독자의 개량을 실시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중국과 파키스탄 양국의 협력으로 전차 개발을 진행하는 경우 소련 등등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 파키스탄은 이미 장기간 동안 미국과 양호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신형은 아니지만 타격통제장치의 성능이 우수한 미국제 주력전차를 공여받아서 사용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과 독일 혹은 영국으로부터 전차 관련 기기와 기술을 도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차 관련 기술에는 뭐가 있었냐면 뭐 탄도 계산 시스템을 포함한 뭐 사격 통제 장치, 그다음에 엔진, 그다음에 파워 플랜트 등등등 이게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개발 당시 중국 기술진들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엔진과 변속기를 도입해서 다양한 운용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 결과 전차 엔진에 대한 상당한 기술력을 축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있죠. 사실상 T-72 카피의 발전형을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것에 대해서 T-72를 직접 개발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왜 전혀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좀 의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요, 클레임을 제기하는커녕 오히려 125mm 활강포의 라이선스 생산을 허가하게 줍니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결국은 클레임을 걸어봤자 복잡한 싸움이 되잖아요. 그것보다는 실리를 취하자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키스탄 육군이 채용한 알칼리드 전차는요, 소형화된 우크라이나제 1200마력급 디젤 엔진을 탑재해서 동력실 최적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아무튼 이 90식 2 전차는요, VT1 혹은 MBT2000이라는 수출명으로 모로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의 수출도 성공하게 되죠. 99A 전차는 언제 나오나요? 일단 중국은 파키스탄과의 공동 개발을 바탕으로 96식 전차를 개발해 주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가 생각보다 중국 육군이 만족하지 못하는 전차였어요. 사격 통제 장치가 지나치게 단순했고요. 방어력과 엔진 출력도 기대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전차의 내구성이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동구권에 특히 이제 뭐 소련이나 뭐 중국 뭐 요쪽 뭐 예전에 그 T-72 쏘던 이런 나라에 탱크 바이애슬론 경기가 있어요. 여기에 중국의 96식 전차가 나가서 내구성 때문에 몇 차례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중국은 다시 96식을 더욱 개량한 98식 주력 전차를 199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50주년 국경절에 천안문 광장 군사 퍼레이드에서 공개합니다. 이때 서방 측 관계자들이 큰 혼란에 빠져요. 느닷없이 나타난 98식 전차에 대해서 각종 억측이 난무합니다. 이게 90식 2 전차의 국내형인가? 아니 T-72의 라이센스 생산형인가? 이런 등등등의 막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98식 전차는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의 성능면에서 겉으로는 양호한 재원을 가진 성공적인 전차로 보였지만 중국의 교통 인프라의 한계에 가까운 54톤의 전투 중량, 그 다음에 중국의 부족한 장갑 기술과 낮은 품질 관리 능력으로 인해 충분한 방어력을 보유하지 못한 그런 전차였어요. 그래서 그 결과 복합 장갑과 반응 장갑을 결합해도 균질 아변 강판 기준 600mm 이하의 방어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한마디로 20년 전에 등장한 러시아 육군의 T-80U 전차보다도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중국 육군은 이 98식 전차를 채용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98식 전차는 나중에
99식 전차라고 제식 명칭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99식 A거든요. 근데 이 98식이 99식 전차가 됐단 말이야. 여기서부터 명칭이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일단 98식이 99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이 99식에 반응장갑을 추가 장착한 계량형이 99A예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99A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99A에 다시 반응장갑을 추가 계량한 전차를 99A1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나중에 이 99A와 99A1을 99G로 통합해서 불러요. 이게 서방의 명명 방법이에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해하셨죠? 아무튼 이렇게 전차를 개량했지만 여전히 중국 육군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서 대량 생산되지는 못합니다. 중국 육군의 최대 불만은요, 99G 전차가 50톤 이상의 전투 중량을 가져서 중국 서부 지역의 미흡한 도로망이나 교량을 통해서는 제대로 이동할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기동력과 방어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노림코 산하의 중국 북방차량연구소, 보통 이게 201 연구소로 가는데 여기서는 신형 전차 개발을 시작을 합니다. 신형 전차의 설계 책임자가 누구였냐면 마오 밍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노림코에서 가장 인정받는 수석 설계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국이 신형 전차를 개발하던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방 측의 차세대 전차 개발 계획이 없었어요. 또한 러시아가 진행 중인 무인 포탑을 채용한 야심찬 T-95 전차, 이게 나중에 이제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T-14 아르마타로 발전하게 되죠. 아무튼 이 T-95 전차는 언제 사업이 종결될지도 당시에는 알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카피에 익숙한 중국 개발진들은 개발 목표를 수립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과제였어요. 왜? 베낄 게 없었거든. 그래서 오랜 검토 끝에 기술진들은 99G에서 획득한 성능을 바탕으로 공격력, 방어력, 기동력 등을 더욱 향상시킨다는 결정을 내립니다. 아울러 정보와 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각종 시스템의 자동화 등에도 중점을 두고 개발을 본격화해요. 그럼 이제 진짜 드디어 99A가 나오나요? 네. 이 제조사인 노림코는요, 90식 2 전차의 차체에 주목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형화된 우크라이나제 엔진을 사용해서 차체 크기가 99식에 비해서 0.8m 짧았어요. 덕분에 차체 중량도 50톤 이하로 억제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중국 기술진은 기술적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90식 2 전차 차체에 99G 포탑을 탑재한 실험용 전차를 먼저 제작해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신형 전차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형 전차의 존재가 명확하게 공개된 것은 2007년 7월에 개최된 중국군 건군 80주년 기념 전시회에 제시한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였습니다. 2007년에 처음으로 공개된 사진에는요, 90식 2 차체에 반응장갑을 장착한 새로 설계된 대형 포탑을 탑재한 이런 전차가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리고 2008년에는 중국 각지에서 신형 전차의 야외 실험 사진이 인터넷에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개발 과정에서 99G 전차 차체에 신형 포탑을 탑재한 포탑 실험 전차, 그리고 역으로 신형 전차 차체에 99G 전차 포탑을 탑재한 차체 실험 전차 등의 실용연 전차가 제작돼서 운영 실험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실제 부대에 배치되어 운영 중인 신형 전차 사진이 소개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신형 전차는요, 실험 단계에서 생산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서방 언론에서는 이 중국의 신형 전차를 99A2로 호칭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중국 육군이 부여한 공식 제식 명칭은 99A예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제식으로 부여한 99A가 서방이 부르는 뭡니까? 99A2란 얘기죠. 이 신형 전차는 2010년에 설계가 승인돼서요, 생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14년에 기밀 지정이 해제가 되죠. 그래서 2014년 8월에 상하이 협력기구가 실시한 다목적 군사훈련 2014 피스 미션에서 여러 대의 99A 전차가 우수한 기동력을 발휘해서 관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중국의 현대병기라는 군사전문지 2014년 10월에 신형 전차가 ZTZ99A라는 제식명이 공개적으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신형 전차에 대한 성능도 공개가 됐죠.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99A의 특징은 뭔가요? 네, 99A의 파워팩은요, 출력 1500마력의 신형 디젤 엔진과 신형 자동 변속 장치를 결합해서 개발되었습니다. 중국 CCTV 뉴스를 통해 99A 전차에 150HB2 디젤 엔진을 탑재한 것이 공개되기도 했죠. 당시 중국은 독일제 MTU-871 계열 디젤 엔진을 베이스로 1200마력급 신형 디젤 엔진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150HB라고 호칭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기술진들은요, 99A 전차에 탑재하기 위해서 150HB 엔진을 베이스로 터보 차저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출력을 1500마력까지 향상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150HB2 디젤 엔진이죠. 사실 1990년대에 중국은요, 3세대 전차를 독자 개발하기 위해서 독일 ZF사에서 LSD3000 자동 변속기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이 변속기는 앞서 개발된 98식 시제 전차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중국산 자동 변속기 개발의 베이스가 되죠. 이 LSD3000 자동 변속기는요, 출력 1500마력까지 각종 엔진에 결합이 가능합니다. 84년에 개발을 완료해서 99년까지 생산된 굉장히 우수한 모델이거든요. 아무튼 이 자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이 이제 파워팩을 만든 덕분에 이 99C-A는 중국 육군에 제식화된 전차 중에서 처음으로 360도 제자리 선행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 자동 변속기의 체험과 더불어서 기존 중국제 전차가 레버로 조종하는 것과 달리 서방 측 전차와 동등한 핸들 방식을 선택해서 마치 대형 트럭과 같은 운전 감각을 확보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99A 전차 차체 후배는요, 독일 디젤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거하고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독일 거를 다 어떻게 됐든 이제 카피 개량 해가지고 한 거니까.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이 엔진룸 같은 경우에는 레오파드 2 계열이나 우리나라의 K1, K2 전차와 비슷한 구조가 돼버려요. 이 99A 전차는 이처럼 신형 1500마력 엔진과 변속기를 채용해서요, 전투 중량 역시 감소돼서 0에서 32km까지 가속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립니다. 국산 파워팩의 K2 전차가 8.7초죠. 이건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 그리고 후진 시에도 30에서 40km가 나오고요, 시속. 최고 속도는 중량 감소에 영향을 받아서 도로 주행 시 시속 80km가 나옵니다. 99A 전차의 정확한 전투 중량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개발 책임자인 마오밍은 인터뷰에서 소형화 중량 경감 덕분에 전투 중량을 50톤 이하로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으로 소형화됨에 따라서 투영 면적도 감소해요. 그래서 생존성도 향상됐다고 하네요. 반면 차내 공간은 일부 줄어듭니다. 어쩔 수 없죠, 이건. 그래서 충분한 내부 공간을 확보하고자 인간공학적 배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무엇보다도요, 99A의 방어력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